네, 제로투세븐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로투세븐도 오늘 시장에서는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고, 일전에도 뭐 유아용품 관련해서 시세가 상당히 붙었었고요. 대신에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가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하고 흐름이 좀 달랐거든요. 이제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이틀 전에 그래 날짜로 따진다면 8월 6일 날 요게 이제 유아동 브랜드 관련해서 일본 불매운동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급등 양상을 나타냈다면 지금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이틀 전에 그런 움직임 자체가 크게 없었어요. 결국 바닥권역은 다지는 때 만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같은 유아동 브랜드라도 흐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로투세븐은 따로 독자적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아가방 컴퍼니나 또는 보령메디앙스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수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개별주에 대한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개별주에 대한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세력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세력의 힘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에 대한 화면인데, 자,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죠?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 나오고, 한번 뻗어버리고,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뻗어버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급락 후첫 양봉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고가 권역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자리를 어떻게 돼요? 지금 돌파를 한다 못한다?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갇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드러난 이 자리가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뭐 해본다면, 뭐 대충 한번 해볼게요. 대충 뭐 이런 자리가 이제 표시가 될수 있겠죠. 그럼 요 뒤에 있는 이런 구간은 뭐가 되겠어요? 거래량 있다 없다? 없죠.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은 거래량의 바닥이 주가에 뭐가 됩니까? 주가의 바닥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붙이는 건데, 자, 그래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왔다가 여기서 또다시 몸통이 한번 걸리죠. 한번 또 빠지면 뭐예요? 빠졌다가 다시 한번 쳐올리면 이때는 시세가 좀 붙는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 자리가 뭐가 되면 8,300원대가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을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자리를 돌파해서 한번 올라간다면 그때는 두말 하지 말고 지금 따라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기준을 잡는다면 여기 밑에 지금 관매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타이밍적인 부분에 타이밍 매매를 한다면 이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올라오면, 요번에 넘어간다는 걸로 올라오겠죠, 지금. 요럴 때는 한번 사줘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시세를 내는 거고, 자,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자리를 힘들게, 8,300원대 힘들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매물대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기술적 반응이 걸리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세력들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 만약에 앞에서 요거를 돌파를 해버렸다면 여기서 지지가 안될 수도 있었겠죠. 여기에서 이익신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요런 자리가 하단에 대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 상단에 있는 요 자리는 저항에 대한 권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중간 자리, 뭐 이런 자리 자체가 가격에 대해서 평균적인 가격 밴드를 맞추는 자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럼 웬만한 일이 없다면 이 기업은 이런 자리는 항상 하방에 대해서 경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오히려 그리고 상방에 대해서 지금 11,000원, 11,700원 이런 자리가 또 하나의 저항 구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여기 위에서 지금 노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선에서 요 하단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중간 자리에 대한 저항도 상당 부분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힘이 상당 부분 필요할 것이고, 그 힘은 바로 거래량이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한 주가는
개별적인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고, 앞서 봤던 아가방 컴퍼니나 보롱매드향스랑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상단은 저항 구간은 한 1700원에 1000원 자리, 그리고 그 위에 자리는 한 14500원인데, 이 자리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11000원에서 1700원에 걸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단은 8500원, 8300원 자리가 두툼 시멘트 바닥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업황적인 변화보다는 세력에 의한 세력주 관점으로 좀 더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